자, 떡볶이 남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어? 아니, 사장님 어디 가셨죠? 조금 전에 떡볶이 내리는 곳 가셨는데. 역시 연기가 어색하죠? 예,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참 보시는 바 같이 떡볶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 다운판 깔아두고 녹색 접시에 담아서 말이죠. 왜냐면 오늘 광고 컨셉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학생 시절 학교 앞 분점의 갬성, 그것도 국민학교 앞, 그래서 국민학교 떡볶이. 참고로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저는 국민학교 세대였거든요. 여러분, 이 시절 하면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국민학교 세대라면은 역시 떡볶이가 아닐까요? 그 당시에는 간식거리가 많지 않고 학생들이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간식이 떡볶이였으니까요. 학교 앞 분식점 네모난 철판에서 보글보글 끓는 떡볶이, 컵에 담아서 팔기도 했어요. 일명 컵 떡볶이. 그때 한 컵에 300원이었던가 좀 큰 컵은 500원. 자주 사 먹었죠. 네, 여기는 이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감성을 그대로 살린 그런 제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떡볶이는 좀 세련된 맛이잖아요. 치즈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넣고 맵게 만들고. 그래서 브랜드 떡볶이를 먹을 때만은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그 맛이 아니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맛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어디 학교 앞 분식점까지 가긴 좀 그래요. 학생들 사이에 중년 아저씨가 딱 앉아가지고 떡볶이 먹고 있으면은 눈치가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떡볶이가 전반적으로 매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즐겨 먹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아직 젊은데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은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싱크로율이, 그 요즘 말로는 레트로풍이라고 하죠. 복고풍, 딱 그런 느낌이요. 쌀떡 말고 밀떡, 반드시 밀떡. 쌀떡은 너무 우아하거든요. 그리고 새빨간 소스, 그것도 국물 많이. 라면사리, 치즈 이런 거 말고 사각형 어묵, 야채는 대파만, 양배추, 양파 이런 거 말고 오로지 대파. 아니, 없어도 돼요. 예, 조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패키지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밀키트처럼 말이죠. 밀떡을 틈에 담고 해동한 후 식용유 약간 떡을 넣어 볶아줍니다. 약 2분 정도. 그리고 물을 붓고 어묵, 파를 넣어 끓여주죠. 그럼 완성. 예, 여기서 국민학교 갬성을 강하게 주고 싶다. 그럼 물을 좀 더 붓고 더 오래 끓이면 돼요. 그러면 표면이 살짝 풀어진 떡이 몇 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딱 그 국민학교 느낌이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아무리 감성이라지만 불려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각형 어묵, 이거는 국민학교 시절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묘하게 기름에 튀긴 건가? 으차. 정말 국민학교 시절 그 맛이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라면은 이 오리지널 타입은 좀 아쉬울 거예요. 왜냐면 떡볶이가 맵지 않는 시절에 그런 맛이니까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적절한 선택. 겉은 레토로지만 속은 요즘의 대세 매운맛. 그리고 짜파구리풍으로 맛을 낸 타입도 있죠. 근데 이런 떡볶이는 국물이 남기 마련이에요. 소위 말하는 국물 떡볶이잖아요. 네, 그때 이 떡볶이 국물에다가 밥을 볶아먹은 거예요. 일명 밥볶이. 떡볶이 국물에 밥을 넣어 볶아주고 다 볶은 후에는 이렇게 펼쳐서 살짝 눌러볶게 하세요. 그래 누룽지에 생겨서 맛있거든요. 그럼 완성. 예, 바로 이거예요.
밥볶이. 야, 이거 오랜만이네. 밥볶이. 떡을 좀 남겨놨어요. 야, 이거 누른 부분이 맛있네. 투박하긴 한데 그 떡볶이 국물에 볶아진 볶음밥, 그것도 팬 바닥에 싹 눌어붙으니까 정말 짭조름하면서 고소해요. 무튼 대학원 다닐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 연구실 동기가 떡볶이 많이 하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속이 쓰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떡볶이를 먹었어요. 그 요즘 말하는 떡볶이 덕후인 거죠. 근데 하루는 근처에 맛있는 떡볶이 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서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먹고 나니까 국물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동기 왈, 여기 밥 볶아주세요. 그래서 밥을 볶아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네요. 네, 즉 밥볶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탄수화물 과일이긴 한데 하루 종일 논문을 쓰다 보니까 당이 부족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밥볶이까지 먹은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또 사 먹었어요. 아, 이렇게 국민학교에서 대학원으로 점프를 쫙 했네요. 요즘 아예 이렇게 그냥 밥볶이 하라고 세트로 나온 것도 있네요. 여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까지 제 주변에는 늘 떡볶이가 있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학교를 오래 다니는, 많이 다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요즘은 자주 먹지 않게 되었어요. 일단 학교에 다니지 않다 보니까 분점 앞을 지나갈 일이 없죠. 그리고 떡볶이가 점점 세련돼지고 매워지다 보니까 추억의 그 맛이 아닌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게 제일 커요. 물론 레트로틱하게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저는 라면 끓일 때도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사람인 말이죠. 떡볶이도 그 짓을 해요. 그래서 고추장에다가 산발을 섞어 쓰고 방울에 뿌리고 글로벌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건가. 하여튼 그런 분들에게 딱 좋은 제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매운 음식 뒤에는 달달한 음식이 땡기는 법이죠. 케이크라던가 쿠키라던가 초콜릿 그런 것도 좋긴 한데 떡볶이 뒤에는 호떡 같은 그런 음식이 좋죠. 치즈가 쭉 조청에 찍어 먹는 찹쌀호떡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물론 라볶이, 쫄볶이, 치즈떡볶이도 있습니다. 집에다가 아예 분점을 차렸네요. 예, 그 유튜브는 아래 더보기에 링크가 있어요. 참고로 본 채널을 통해서 최대 49%까지 할인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주세요. 다만 기간 한정이에요. 하, 요즘 떡볶이는 국민학교 갬성이 아니야, 옛날 맛이 아니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딱입니다. 아, 근데 갬성하면 뭐니뭐니 해도 이 접시죠. 접시에다가 이걸 담아서 먹으니까 정말 국민학교 생각이 나네요. 교복 입고 찍어볼까 했는데 교복이 없네요. 고등학교 졸업한 게 언젠데. 근데 있어도 안 맞았을 거예요. 그땐 제가 정말 스키니했거든요. 지금은 군복도 안 맞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맛있는 얘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